여기는 부산 수영동에 있는 황신의 밀면. 밀면 한 그릇 5,000원이다. 보기만 해도 벌써 맛있다. 비빔밀면은 500원 더 비싼 5,500원이다. 이건 비빔밀면 시키면 나오는 육수인데 물밀면에 들어가는 육수인 것 같다. 5,000원짜리 밀면에 돼지고기 편육이 두껍게 들어가 있다. 놀랠 노짜다. 주문이 들어오면 면을 직접 뽑는 기계 소리가 들린다. 단점은 주변에 주차할 데가 없는 지역 주민들만 아는 찐 맛집이다. 식초 한 바퀴, 겨자 세 방울, 냉면 15,000원 시대에 밀면 한 그릇 5,000원이라니 여기는 정말 찐 양심 식당이다. 맛은 밀면 부산 지역 평균에서도 상위급이다. 내가 살면서 먹어본 밀면 중에서도 상위급이었고 서울에서는 이 정도 밀면 만드는 곳이 없는 것 같다. 근데 5,000원이라니 5,500원짜리 비빔밀면에 명태도 들어있다. 5,000원에 자가제면이라니 자가제면이라 그런지 면도 쫄깃쫄깃하니 훌륭하다. 물밀면도 맛있지만 비빔밀면도 엄청 맛있다. 무조건 가서 두 개 시켜서 맛보길 바란다. 부산에 가면 또 가고 싶은 곳이다. 밥을 다 먹고 기장에 새로 생긴 전망 좋은 카페 윤회에 가봤다. 빵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다. 이 정도 전망의 자리값으로 커피값도 적당한 것 같다. 내부는 1, 2, 3층으로 굉장히 넓었고 3층은 노키즈 존이라 가보지 못했다. 2층 테라스에 전망이 끝내준다. 여기도 부산 가면 다시 가보고 싶다.